제가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요. 네. 제가 가질 수 없는 고장이 나왔어요. 고장이 나면 저희 진단기로 보면 이제 고장 코드라는 게 네. 생성이 되거든요. 네. 그 고장 코드가 지금 K5에는 없어요. 없는 고장 코드고 그냥 소렌토 하이브리에 가니까 그 고장 코드가 있더라고요. 네.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부품을 교환을 하든지. 근데 중요한 건 HPCU를 교환을 한다 해도요. 이번과 같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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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차 바로 맡긴 거야. 차는 오늘 맡겼어요. 아 사실 유튜브 각을 잡았기 때문에 긴 썰을 풀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여러분께 녹음본을 들려드리는 게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네. 얘가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도로에서 차가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요. 근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요 얘가 가질 수 없는 고장이 나왔어요. 이게 뭔 개소리예요. 이게 씨 뭔 소리예요.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여섯 번째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. 그게 뭔 소리죠? 인간에겐 날 수 없는 병이 걸렸다는 뜻이죠.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? 이 세계 자동차였어? K8 운전하는데 K2 예, 자동 소총이었어?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? 닥쳐! 씨발! 이 세계 자동차 이야기를 했어요. 썰을 계속 들어볼게요. 고장이 나면 저희 진단기로 보면 이제 고장 코드라는 게 생성이 되거든요. 그 고장 코드가 지금 K5에는 없어요. 없는 고장 코드고 지금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에 가니까 그 고장 코드가 있더라고요. 자 소렌토에서만 등장했던 고장 코드가 K5에 이식되었다. 이게 뭔 소리야? 내 K5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뒤지기 직전에 친한 친구 소렌토가 자기 심장을 떼어가지고 부속품을 뭐 끼워줬나? 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내 차인가? 왜 씨 소렌토 오류 코드가 내 K5에서 나는 거지? 여기서부터 약간 뭔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. 하이테크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부품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업체에도 문의를 했어요. 모비스에서 만들더라고요. 근데 자기네들도 그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못 찾고 있대요. 그래서 내 차의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. 자기들도 저희들 입장에선 HPCU라고 하이브리드 유닛 컨트롤 유닛이 있거든요.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. 일반 사람한테 이걸 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? 개인차 CU는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 위 약어로서 하이브리드 차만의 특징적인 기능을 운영하는 제어기입니다.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제어기 쪽에 문제가 생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왜 나한테 전문용어로 말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? HPCU를 교환을 한다 해도요. 잘 들어요. 여기서 중요합니다. HCU를 교환을 한다 해도요. 안 돼. 가만히 있어봐. 지금 중요한 멘트 나오고 있어. 가만히 있어봐. 조용히 해. 문 걱정 마. 기다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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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피시유를 교환을 한다 해도요. 네. 이번과 같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방금 뻣뻣뻣뻣뻣뻣뻣 제 심장이 멈추는 소리였어요. 여기까지 정리해줄게. 차에 결함이 생겼어. 좋아. 그러니까 내 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췄겠지. 니들도 봤어. 심지어 생방송 중에 멈췄어 차가.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코드를 확인했는데 K5에서 나올 수가 없는 코드래. 이 신형 소렌토에서 있어야 됐을 코드래. 알 수가 없어.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.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? HCU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서 갈 건데요. 가라도 정확한 원인을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거겠지 때려 맞춰서 간 거기 때문에 또 안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. 이게 뭔 소리냐? 우리가 차를 고쳐서 내보내도 또 멈출 수는 있어. 어쨌든 타고 다녀라. 이거랑 다를 게 무슨 소리 뭐야? 근데 그런 차를 왜 팔아 나한테? 아니 나뿐 아니라 사람들한테 왜 팔아 그거를?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. 책임 못 진다는 말을 돌려하시는 겁니다. 이해해요. 이분은 일개 엔지니어잖아 어떻게 보면은. 이분한테 따질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본사에다 연락하려고. 아이고. 야 이 새끼야 그럼 내가 너한테 석소리 들으면서 해결 안 된다는 말 들으려고 너기 업 찾아서 고장나서 수리 맡겼겠노? 그러니까 요런 마인드가 아유 감사합니다. 이런 마인드가 마음속에 막 돌았어. 이분은 어쨌든 일개 엔지니어예요.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이제. 진짜니까 가능한 소리는 맞거든요. 네. 네 고객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? 그건 어린 반품 없지는 소리죠. 그렇지! 어린 반품 없지는 소리지! 나한테 고장난 차를 팔고서 그러면은 지금 차가 AS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? 내가 여기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. 그래서 내 차 그래서 언제 나오는데? AS 기간이 길어집니까? AS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저희가 그 HPCU 부품을 교환하겠다는 소리예요.
그러니까 교환을 해도 교체는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닌데 교환을 해도 네. 이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교환을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대요.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. 원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해놓고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는 일단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...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담처나 이런 센터 연락처 이런 거는 없죠? 저희가 그럼 말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. 그쪽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네. 지금 제가 고임한테 안내드렸던 그 말이 전부일 겁니다. 엔지니어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본사든 어디든 내가 이걸 따질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하니까 이쪽에서는 근데 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데다 전화를 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. 말이 그 문제가 된 부품이 있으니까 그걸 변해보시고 동일하게 문제가 생기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. 동일하게 문제가 생기면요?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춘다니까요. 동일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뒤질지 안 뒤질지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요? 일단은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먼저 작업은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. 저희가 포기한다 그러면 직영 서비스센터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. 이쪽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직영 서비스센터로 간대요. 그러면 AS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. 야! 내가 차가 몇 대가 있어서 망정이지. 내가 차가 이거 한 대인 사람이었으면은 새 차를 뽑은 지 이틀 만에 애가 나가리가 돼가지고 찾아봐도 내 리스비 아니면 뭐 할부비는 할마다 돈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내 차를 못 타고 있는데 AS가 직역까지 가면은 그 기간 그동안은 뭘 해주냐.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고장 기간 동안 차를 렌트를 해주겠대요. 근데 내가 솔직히 렌트가 필요합니까? 차 이미 두 대가 있어. 그거 말고도 난 그거 필요 없다. 교통비를 달라. 교통비는 못 준대. 그게 뭐 정책이라 하니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렌트를 안 받으면은 그냥 센터 안에 있는데도 내 리스비가 나가는 거 아니야. 그래서 딜러분께 전화를 했습니다. 딜러한테 따져야겠죠? 딜러가 우리 아빠 친구예요.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아들 친구한테 고장난 차를 팔려고 했으려고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야. 이 아저씨도 미안해 죽겠는 거야 나한테.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가 그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저씨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서울 사시는데 천안까지 오셔가지고 왜 고장난지 혼자 직접 이렇게 엔진 열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정비를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된다라는 거를 아저씨가 알려주신 거야.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여러분이 봤던 스트리밍 생방송 실시간 멈춘 사건 그때도 내가 다시 킬 수 있던 거야 차를. 오 쉣! 오 마 쉣! 파더! 근데 아무튼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. 예 아저씨 지금 차를 센터에 보내서 전화를 받았는데 되게 황당한 답변을 여러 가지 받았거든요. 를 얘기를 하더라고요. 띵 인도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2회 불량 접수되면 환불 가능합니다. 일단 받으시고 가까운 거리만 주행하세요. 그래야겠어요. 진짜 공터에서만 차 존나 굴려가지고 그냥 환불을 해야겠어. 이거 좋은 팁이네요. 감사합니다. 아저씨가 빡이 친 거야. 그 사람 연락처 좀 한번 줘봐. 그 사람 연락처 좀 줘봐.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엔지니어한테 전화를 했는데 엔지니어가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고객님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 같아. 우리 아빠 친구분 아저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엔지니어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고객님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허나! 엔지니어는 모르겠지 내가 녹음까지 땄다는 것을. 난 천성 유튜버라서 이걸 유튜브에 쓰지 않으면 억울해서 배가 아파 돌아가실 지경이기 때문에 녹음을 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겠죠. 나는 솔직히 화가 엄청 많이 나진 않았어요. 사실 솔직히 말하면 K5가 좀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내가 지금 차가 없어서 교통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난 이제 안전한 차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였지. 근데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는 하고 싶지만 제일 큰 건 일방적으로 그쵸. 근데 내가 유일하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게 바로 요 포인트예요.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안 했다고 둘러댔는지 그게 조금 배신감이 들더라고.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아저씨가 말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고쳐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저씨는 어쨌든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하시겠죠. 근데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렉카 기사님분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전조치를 안 한 상태로 사고가 나면 나한테 과실이 잡힌대. 그러면은 내가 깜빡이가 안 켜진다랑 트렁크가 안 열린다라는 걸 증명을 내가 직접 해야 돼. 정비소 공급사 가서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언제 안 될지 어떻게 알아. 당신 왜 차가 고장났다면서 깜빡이랑 트렁크 안 열었습니까? 안전 지시 이행 몰라요? 안 열렸어요. 그게 안 되던데요? 들어가 있어요? 그럼 내가 뭐랑 할 수 없는 거야. 근데 그 증명을 해주는 건 그쪽 본사. 하 노답이다 열받네. 그렇지. 기업 쪽에서 자기 불리한 얘기를 하겠냐고. 이건 나 리콜이고 뭐고 진짜 나 환불하고 싶어 마음 같아서는.
나 저거 장거리 타려고 샀어. 과장. 화내지 말고 사랑해. 아유 고마워. 그래 나 그렇게 화는 안 나고. 신경을 렉한에서 돌려하고 막 떠들다 보니까 그 렉한 기사분이 어이 차 퍼지고 기분이 안 나빠 보이시는 분 처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. 야 세구야 그쪽 말고 좀 더 오른쪽 긁어봐. 아니 좀 더 오른쪽으로. 아니 거기가 아니라니깐.